선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내일의 닭튀김을 먹어볼 깁니다. 이 닭튀김인데 굉장히 포장이 고급지다. 이거 이 정도 포장해서 북조선에서 먹으면은 김정의 동무께서 굉장히 좋아할 1호 식품 정도 되는 포장인데, 포장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인지하고 영상을 보고 음성을 듣기 바란다. 일단은 이 열어보면 안에도 굉장히 고급지게 해놨습니다. 안에는 내용물은 거의 다 쏟는다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, 그럼 이 잡담하지 말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는 발굴해서 먹어줘야 진정한 지네님을 즐기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. 닭다리를 먹었으니까 바로 닭다리를 먹으면 재미가 없습니다. 닭날개를 먹어보도록 하죠. 다음은 이 갈비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뭐이라 부르야 되는지 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하여튼 갈비살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. 이그
배를 싸우고 있는 그런 부위인데 이집 치킨이 그렇게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니지만 맛은 굉장했습니다. 색깔도 굉장히 영롱합니다. 그게 또 퍽퍽살 퍽퍽살만 씹히는데 사실 맛있는 부위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소스를 준 이유가 퍽퍽살 먹으라고 준 것 같다. 다리가 하나 남았으니 다리도 찍어 먹어봐야 되겠어.
시킨거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콜라. 중국어로는 컬러. 중국어는 왜 갑자기 하니? 북조선이랑 중국에는 친해도 뭐로 갔어? 이왜 이리 안 따지니? 탄산 소리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. 소리 중에 탄산 소리가 진짜 좋은 소리 같아. 원래 닭은 1인 1닭인 거 여러분도 아시죠? 남은 닭도 다 뜯어 주겠어. 그뼈 있는 닭을 먹을 때 깨끗이 발라 먹지 않은 거는 닭튀김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. 그 닭튀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, 그런 예의 없는 태도로 닭튀김을 먹을 거면 안 먹는 게 낫다야. 그럴 거면 순살 닭튀김을 시키란 말이야. 괜히 뼈 있는 닭튀김을 시켜서 남은 뼈에 붙어 있는 살들을 바라보는 우리 애청자들의 마음을 이 간간장을 녹이지 말고 그냥 순살을 시켜서 다 먹으란 말이지. 이 뼈를 제대로 발라먹지 않은 사람들은 이 원조, 즉 뼈가 있는 닭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.
벌써 다 먹어가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. 이 뼈들 보면은 다 먹었다. 없네. 큰 거는 두 조각 정도 남아 있긴 한데 거의. 카메라 용량이 없어서 카메라가 곧 꺼질 것 같아. 이가 그 큰 거 두 조각은 내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좀 출출하다 싶으면은 쫙쫙 찢어가지고 그 치밥을 해 먹거나 그래도 그 굉장히 맛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다. 뭐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치킨만의 바삭바삭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오븐에 구운 닭 같은 거 말고 저기 그 이 BBQ 치킨이나 아니면 교촌의 라이스 치킨이나 이런 치킨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어. 이거 오늘 오늘 일하고 와서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 아무도 없다. 뭐 불타는 금요일은 20대만 즐길 줄 알았는데 우리 오마니 아버지도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러 나가셨고 우리 피 끊는 청춘인 내 동생도 불타는 청춘을 즐기러 나갔다. 그런데 나는 집에서 혼자 있다. 배가 고프니 치킨을 싸 먹었다. 굉장히 맛있다. 어쨌든 그 영상 길이 때문에 못 먹는 거지 그 사내 대장부가 1인 1닭을 못해서 못 먹는 거 아니고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. 그 거짓말 아니야. 아 이놈아는 좀 바삭바삭. 이런 껍데기를 가진 치킨을 먹어야 돼. 뭐 어쨌든 간에 내 맘은 푸념이야. 어쨌든 간에 이건 나만의 푸념이었고 뭐
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? 나머지 얘기는 내일 아침에 집밥을 해서 먹을 거다. 그 집밥을 해서 먹을 거니까 여러분도 잘 봐둬라. 이런 치킨이다. 이 집밥을 해서 먹는 영상이 또 다음날에 올라간다. 얼마나 깔끔하게, 얼마나 대단한 사람. 북주선이 소리,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. 이런 것들 버리면 안 돼. 다 영상으로, 재료로 써먹는다. 여러분들은 내일 또 집밥 먹는 북한 사람 보게 될 거예요. 아니, 이 대본 없이 다 애드립으로 치는 거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맛있게 보셨으면은 그걸로 나는 이 감사합니다.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시라고 너무.